보니까 스타크래프트의 자존심 소닉 TV 함께 하고 있습니다. 7차 사비자 리그 16강 A조 다섯 번째 경기인데요. 예, 이몽규 선수가 1세트 땄고요. 박상현 침착하게 플레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일렉트릭 서킷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7시 쪽 노란색 저그 박상현 선수고요. 이몽규 선수는 11시입니다. 약간의 그 첫 경기 문제가 좀 있었죠. 네, 그렇죠. 박상현 선수가 초반 강하게 공격을 가다가 이제 네. 수비하는 전환에서 약간의 딱 하필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네, 그렇죠. 막느냐 못 막, 별피 없이 막느냐, 큰 피해를 받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많이 갈릴 때 그 타이밍에 드랍이 걸리면서 네, 참 아쉽게도 박상현 선수가 1패 처리가 됐고요. 네, 우선 박상현, 이몽규 선수의 함이 나오고 있고요. 이몽규 선수 우선 첫 세트 뭐 굉장히 부드러운 잘 막아냈고 예. 지금 어쨌든 상황상 봤을 때 예. 약간 이몽규 선수가 많이 유리했었죠. 저울링 다섯 마리의 그 어쨌든 드론들을 잡을 수 있었던 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방금 전 상황이 네. 이몽규 선수가 더군다나 앞마당에서 레어를 타고 있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그게 설사 막힌다고 할지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스포 운영을 가면은 네. 에어테크도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바로 탈 들어갈 수가 있던 상황이라 네, 참 많이 아쉬웠었죠. 박상현 선수가 그렇죠. 박상현 선수 어쨌든 자 이몽규 선수의 매치 에, 뭐 키보드가 굉장히 그 두 선수 모두 다 특이한 에. 진짜 장비 챙겨오는 거 보면 선수분들이 예. 에, 진짜로 그 집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정말 자신이 아끼는 에, 예. 그런 키보드 마우스를 가져온 것 같아요. 청패드에 저게 DT35 맞죠? 아 제가 저거 잘 몰라가지고요. 야 이 새끼야 넌 뭐야 이 새끼야! 아주 최선 오프 자 우선 참 최선 자 우선 박상현 선수의 그 손이 보이고요. 이몽규 선수의 손놀림 굉장히 빠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몽규 이몽규 선수의 APM이 550이 나오고 있어요. 네, 550. 자, 이몽규 선수 지금 스포닝풀과 가스 올라가고 있고, 지금, 네. 자, 오브로 단계 내려오고 있죠, 지금. 네, 일단 약간의 빌드가 좀 많이 갈린 모습인데, 네네. 박상현 선수는 전 경기 때는 좀 과감한 구발업을 준비했다고 치면, 이번 경기는, 네, 좀 부유하게 시비 앞마당으로 출발해주는 모습이죠. 그에반해 이몽규 선수가 네네. 안전하게. 12풀 이후에 앞마당 가져가는 네, 두 선수 간의 빌드가 확실하게 갈렸죠. 그렇죠. 이러면서 오브로 내려오고 있고요. 자 우선은 뭐 지금 이몽규 선수와 그 박상현 선수의 경기가 끝나면 이제 승자조 예. 박지호 선수와 여기서 승자가 붙게 되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이몽규가 박지호 선수에게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거 만약 이몽규 선수 올라가면은 예, 이 오프라인에서도 그게 될 수 있을지 예, 이몽규 선수 아까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그거 반면에 박상현 선수가 만약에 올라간다 승자조에 예. 그러면은 예, 박지호 선수 붙게 되는데 박지호 선수가 또 그 신 처음 나온 또 리그 처음 나온 선수들을 굉장히 잘 잡기로 또 유명한 선수가 박지호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은 근데 박상현 선수는 10의 앞마다 이후에 빠르게 레어를 가는데 이몽규 선수가 이제 여기서 이후로 발업을 선발업을 눌러주고 피해를 주면서 예, 시간을 끄는 네,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바로 레어를 가면서 지성을 가느냐 네, 이런 게 많이 달리겠죠. 자 일단 저거리 준비 들어가는 이몽규 선수 일단 링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자 앞마당 지형 저글링 네, 최대한 미래를 못 캐게 해주는 센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땅 사람들 여기서 7개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몽규 선수 내려와서 예. 네, 지금 조금 때리면서 지금 자 저글링들 또 내려오고 있죠. 오브로드까지 네 일단 이몽규 선수가 선발업을 눌렀느냐 아니면 바로 레어를 갔느냐 아 일단 선발업이네요. 자 그렇죠. 이몽규 발업 되자마자 저글링 두 개 본진 들어와서 예 드론들 괴롭혀주고 있고요. 박상현 선수 저글링들 자 이몽규 선수 저글링 두 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순이 영상의 팬클럽과의 감사하고요. 소니 걸고 홍근이 영상의 팬클럽과의 감사합니다. 장 이게 예. 이몽규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죠. 12풀 선발업의 목적 자체가 이 초반 빠르게 발업된 저글링을 통해서 피해를 못 주더라도 저글링이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저글링을 강제적으로 찍게 만들면서 본인 드론 찍고 성큼 박으면서 그 다음 이제 맞저글링 찍어주는 건데 네. 이몽규 선수는 소수의 저글링만으로 시간 끌어주고 그 다음 이제 드론 쬐만큼 쬐고 스파게티가 올려주는 모습이죠. 아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저글링들까지 자 전멸이 좀 자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와요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예, 12풀 선발 가장 위기가 이거거든요. 자 박상현 선수가 압박 들어오는데 이몽규 선수 저글링들 꽤 있고요. 박상현 선수
계속 밀어붙입니다. 저글링으로 박상현. 자, 근데 리 아~ 너무 아쉽습니다. 박상현 선수. 네, 이문규 선수 너무 퍼펙트하게 막아내고 오히려 이 역으로 가는 저글링을 막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 임상현 선수, 아 박상현 선수인데요. 아 박상현 게임 생각보다 지금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박상현 이 지금 내려가는 저글링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어? 어? 어이. 아 미치겠네요. 잠깐 이게 아 갑자기 아 이몽규 선수 쪽에서 이번에 드랍이 걸렸다면은 또 모르게 또 한 번 박상현 선수 쪽이라서 자 우선 좀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 지금 이게 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 박상현 선수 아, 아 이게 참 우선 컴퓨터 상태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컴 상태로 확인하고 지금 아까 경기만 하더라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네. 드랍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네요. 네. 이게 연 아까 전 연습 경기 할 때도 문제가 없었죠? 네. 아 이게 참 굉장히 난감하네요. 진짜. 야 이거 우선 컴퓨터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자 심판의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네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판정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선수의 저글링 역시가 막힌 상황이라 이몽규 선수가 약간 유리하긴 했는데요. 그 달려 들어가는 저글링의 수랑 추가로 나오는 찍혀 나오는 저글링의 수를 봤을 때 전투에 따라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정되어서 일단 이몽규 선수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지만 재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경기 판단이 나왔고요. 네. 자 우선은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몽규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예, 네오 일렉트릭 서킷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해야겠죠.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심판의 판정에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네. 컨디션 안 좋게 플레이하다가 여기서 패자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인정하고 네. 편한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진영입니다. 자, 박상현 선수의 진영 11시 진영이죠. 박상현 11시. 자 박상현 선수 오늘 시커멀 겁니다. 자기 탓은 아닌데 네. 예, 뭔가 꼭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예, 별로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고요. 자 한시 진영이 이몽규 선수 예, 뭐 방금 전 게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약간 아쉬워했던 뭐 그런 부분을 좀 그 봤습니다 약간. 자, 근데 자 우선 그렇죠. 네 이몽규 선수가 저그대 저그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드로 난다는 거는 방금 전 경기 그 승패가 네. 어찌됐든 간에 일단 전투에 의해서 경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내가 이 4드론으로 전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저글링으로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우선은 이몽규 선수 에, 뭐 지금 이런 빌드를 짰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한걸 수도 있고요. 에. 자 그러면서 지금 자 근데
박상현 선수가 오버로드를 쬐거든요. 이거 만약에 12풀만 해도 네네. 앞마당 7점 선수 막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4루는 막기만 하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근데 여기서 12 앞마당 가면은 네. 이범규 선수가 경기 그대로 잡는 겁니다. 자, 영혼을 실으면서 어쨌든 달려갈 것 같고 예, 오프라인 예. 예, 우선은 오늘 아, 첫 매치인데 예. 예, 좀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렇게 뭐 게임이 끊긴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좀 더 흐름이 안 끊길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박상현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1세트 때는 9마럼, 2세트 때는 12 안마당 거의 완전 배제스러운 플레이만 보여줬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 경기는 안전하게 12분으로 출발합니다. 자, 저걸링들 6개 달려들어가고 있고 11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1인 쪽. 이범규 선수가 네. 저점에도 불구하고 드롤서치까지 보냈다는 건 이걸로 끝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오버랑 오버 만나면 이제 11시고 파크하고 바로 뛰어가겠죠. 그렇죠. 우선 드론 지금 아직 자 오버로도 확인했고요. 11시고 확인했습니다. 이범규 선수. 자 지금 스프링 풀이 그래도 완성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고 이거는 아 이범규 선수 막힐 분위기인데요. 이거는 자 거기다 랠리 아 이범규 선수 완전히 지금 약간 뭔가 좀 멘붕이 된 듯한 네 이게 네오 일렉트릭 서킷이거든요. 그렇죠. 랠리 잡을 때 저렇게 바로 돌아갑니다. 자. 아 박상현 침착해요. 막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침착합니다. 굉장히 침착하고 자 저글링들 자 드론 동원에서 막기만 하면 아 댄스를 추고 있는 이몽규 선수예요. 네 이몽규 선수 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코어 1대1이 되고요. 박상현 선수와 이봉규 선수는